명절에 느끼한 고기가 부담스럽다면 매콤한 황태구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작은 황태 4마리는 대가리와 꼬리를 잘라주고 잘라준 대가리는 육수 낼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어 바싹 말라붙은 지느러미는 황태를 불려준 후 떼어주기로 하고 황태의 꿉꿉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쌀뜨물이나 밀가루 품물을 준비해서 10분간 푹 담궈 뻣뻣한 황태를 살짝 불려줍니다. 10분 후 살짝 불려진 황태는 물기를 꽉꽉 짜주면 그 순간부터 실패입니다. 속까지 촉촉하고 보들보들한 황태구이 비법은 물기를 꽉꽉 짜주지 않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집게 모양으로 해서 대충 꾹꾹 짜준 후 바짝 말라서 정리 못한 지저분한 지느러미와 장가시를 제거합니다. 지느러미와 장가시는 무조건 황태를 불린 후 제거하는 것이 깔끔하고 아주 쉽습니다. 황태 손질이 말끔히 되었으면 구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진간장 7큰술, 과하면 텁텁합니다. 그래서 고추장은 1큰술, 매운맛과 붉은 색감을 내줄 고춧가루 3큰술, 잡내를 잡아줄 맛술 6큰술, 비린맛을 없애줄 마늘 2큰술과 생강 납작하게 1/2 큰술, 끓이는 양념장에는 은은한 단맛을 내주는 조청이 맛있습니다. 7큰술, 윤기와 양념의 맛이 부드러워지도록 들기름 5큰술을 넣어 섞어줍니다. 양념장을 섞다 보니 후추를 빠뜨렸습니다. 후추 톡톡 5번을 뿌려 구이 양념을 완성합니다. 음식은 눈으로도 맛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붉은 양념엔 초록빛의 고명으로 뿌려줄 쪽파 약간을 쫑쫑 썰어 준비합니다. 황태구이를 합니다. 중불로 달궈진 마른 팬에 손질해놓은 불린 황태를 등쪽이 먼저 팬 바닥을 향하게 해서 놓아준 후 구워줍니다. 이때 황태는 스펀지가 물을 흠뻑 흡수한 양 꾹꾹 눌렀을 때 질퍽질퍽해야 합니다. 잠시 후 황태가 익어서 새우등처럼 구부리려 할 때 뒤집어주고 황태가 동그랗게 말리지 못하도록 꾹 눌러줍니다. 황태를 익히는 동안 팬에 황태에서 빠져나온 수분이 흥건할 때 앞뒤로 황태를 뒤집어가며 구워서 황태의 살이 도톰해지고 팬의 수분이 거진 말랐을 때 가스불을 약불로 낮춘 후 만들어 놓은 양념장이 주르르 흐를 정도로 충분히 발라줍니다. 양념장을 충분히 발라주었으면 황태를 뒤집어서 충분히 발라준 양념이 뜨거운 팬에서 지글지글 끓을 수 있도록 중요합니다. 짧게 지져주고 주걱으로 살살 눌러가며 익혀줍니다. 이때 팬에 흐른 양념을 황태 등 쪽에도 살살 발라주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념을 뜨겁게 데운다는 느낌 정도로만 황태를 구워주고 넓은 접시에 옮겨준 후 썰어놓은 쪽파 툭툭 흩뿌리고 통깨 솔솔 뿌려주면 명절에 느끼한 고기 요리보다 맛있는 술도둑 밥도둑 황태구이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